저의 스토막 마사지로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스프링 빨간색 하나, 하얀색 하나 걸어주시고요. 엉덩이 트리지의 중앙에 앉으실 거예요. 혹시 레기스가 조금 미끄러우실 것 같으면 여기 매트 중앙에다가 깔고 앉아보세요. 자, 엉덩이 대고요. 발은 흙바 끝으로 보내고 손은 중앙으로. 자, 그대로 다리를 쭉 뻗기 전에 등을 한번 당겨볼 거예요. 풋발을 당겨보시고 발로 밀어내실 거예요. 발에 힘 안 주시면 그냥 덜렁 올라오니까 발 쭉 밀어보고 등을 당기면 우리 등 쪽 아주 시원해요. 그대로 우리 다리를 조금 더 밀어보셔서 등이 조금 더 아래쪽까지 늘어날 거예요. 쭉 한번 펴볼까요? 가능하시면 펴보시고 안 펴줘도 괜찮아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몸통을 고개 숙인 채로 늘리면 오른쪽 허리까지 시원. 다시 반대 보고 왼쪽 등 허리 시원하게. 다시 셋, 오른쪽 보고 다시 반대 후. 오른쪽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마지막 여덟. 그대로 다리 쭉 펴고 등 쭉 당겨보시고, 어우 시원하다 그죠? 다시 그대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발이 중앙, 손이 바깥쪽, 발가락 쪽 대시고요. 그대로 다리를 쭉 펴서 그대로 뒤꿈치 아래로 꾹 눌러볼게요. 가능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꾹 펴서 조금 더 눌러주시고. 저는 제가 평소에는 잡아당기는데 그죠? 스스로 제가 당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뒤꿈치를 꾹 당겨주세요. 둘, 좋아, 셋, 네, 다섯. 그대로 완전히 돌아오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 상체부터 시작할 거라서요. 스프레이는 파란색 하나, 하얀색 하나로 걸어가요. 이쪽 보시고, 이쪽 보시고요. 일단 라운드백 하시면서요, 우리 조금 복부 등 활성을 좀 시켜볼까 봐요. 발은 중앙에다가 두시고, 손 동그라미 허리를 최대한 펴볼게요. 자, 허리 안 펴줘도 그러면 살짝 다리를 굽혀서 허리를 최대한 펼게요. 자, 그대로 허리를 쭉 펴시고 호흡 내쉬면서요, 복부 쏙 말아서 라운드백 만들어 볼게요. 다시 그대로 올라오고요. 자, 너무 패키지 가까이 이렇게 한 땀 정도 두시고 앉을게요. 다시 늘 복부 쏙 후. 다시 그대로 들어가고 셋 후. 네, 후, 다섯, 후, 여섯, 후, 두 개, 일곱, 후, 한 번 더, 여덟, 후, 그대로 들어요. 어블리까지 가볼까 봐요. 복부 쏙 말아서요. 몸통 왼쪽으로 회전하고, 다시 오른쪽 회전, 후, 왼쪽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그대로 완전히 올라갈게요. 자, 이번에는 다리 바꿔서요. 다시 중앙 허리 쭉 펴서 복부 쏙 말아서 라운드백. 다시 그대로 들어가고, 둘, 후, 셋, 후, 넷, 후, 한 번 더. 그대로 몸통 오른쪽으로 회전해서요, 팔을 살짝 펴볼게요. 신문 펼치지 폈다가 허리 쭉 펴고 다시 복부 쏙 말아서 팔 쭉 펼칠게요. 요즘 신문 모른다 그죠? 그대로 팔 그대로 스프링 텐션 다 유지하셔서 들어가고 다시 후. 다섯 후. 여섯 후. 두 개만 더요. 일곱. 한 번 더, 여덟, 후, 그대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는 조금 불편하니까 다리를 세워놓으실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쭉 펴시는 거 동일하고요. 그대로 팔 뒤로 쑥 보내봐요. 하나, 둘, 후,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멈춰볼까요? 둘, 버티고, 셋, 넷, 다섯, 그대로 들어가고.
뒤쪽 근육 썼으면 앞쪽 근육 써볼게요. 허리를 쭉 펴고요. 바이셉 스컬 그대로 팔 굽히는데 살짝 뒤로 젖혀 볼게요. 허리를 쭉 빼주시고 다시 돌아오고 뜨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멈춰서 팔만 하나, 후, 뜨, 후, 셋, 후, 넷, 후, 한 번 더요. 다섯, 그대로 완전히 돌아올게요. 다시 내려오는 쭉 펴고 한 번 더 갈 건데요. 무거우셨으면 파란색 하나만 걸고 하셔도 돼요. 다시 팔 뒤로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그대로 멈춰서 버티고, 셋, 넷, 다섯, 그대로 돌아. 다시 바이셉 스컬,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멈춰서 팔만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다섯, 그대로 완전히 돌아갈게요. 자, 이번엔 스트레칭 팔꿈치에 끼워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내쉬어서 팔 뒤로 쭉 당겨봐요. 뜨, 후, 손바닥은 계속 저를 보고 있을 거고요.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멈춰서 시선 왼쪽 보면서 살짝 더 당기고, 오른쪽 보고 당기고,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넷, 그대로 완전히 들어가실 거예요. 자, 우리 스프링 하나만 바꿔볼게요. 가장 가벼운 스프링이요. 하얀색 하나만 걸어볼게요. 자, 그대로 다리는 바깥으로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손은 그대로 이렇게 교차해서 잡을게요. 가장 납작하게 잡을 거고요. 네, 다리는 최대한 편안하게. 아주 가볍거든요. 그대로 팔을 쭉 당겨서, 시원하다, 그죠? 후, 셋, 후, 넷, 후, 이렇게 당기면요. 가벼워요. 다섯, 워머, 여섯, 흡. 자, 이제 어깨 높이로 올려볼게요. 하나, 후, 다시. 어깨 높이 유지.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한 번 더요. 여섯, 후. 그대로 와이드 플라잉이야. 위로 올라갈까요? 하나, 후. 너무 세겠다. 둘, 후. 그죠? 반동 없이. 셋, 후. 넷, 후. 다섯, 후. 한번 더요. 여섯, 후. 그대로 들어갈게요. 다시 갈 거라서 방금 했던 거 무거우셨으면 그대로 두시고 가벼우셨으면 저랑 같이 파란색 하나 가볼게요. 하얀색 빼시고 파란색 스프링 하나 더 다시 가볼게요. 자, 아래로 다시 당겨볼게요. 하나, 후, 이것도,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어깨 높이 가요. 하나, 후, 이거 스트레스 본다, 그죠?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와이 플라잉, 마지막 위로 넘, 후, 둘, 후, 셋, 넷, 다섯, 한번 더요. 여섯, 후, 그대로 돌아올게요. 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보고 스윙 잡아보실 건데, 파란색 하나 그대로 두고 갈게요. 양반 다리에서요, 엉덩이, 숄더 조이스트 끝까지 붙여주시고, 팔 옆으로 넣을게요. 자, 지금 저 어깨보다 팔이 뒤에 있을 거야.
가슴 근육 충분히 늘렸다가 호흡 내쉬면서 쭉 가져와서 만나요. 호흡 들이마시면서 가슴 근육 늘렸다가요. 다시 쭉 가져오시고 다시 들이마시고 넓게 셋후 다시 넷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팔꿈치 푹 빼서 더 올렸자 그대로 팔 사선 앞으로 후 푹 뺐다가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팔 크게 서클 그려서 돌아오실 거예요. 가볍죠? 자, 하나 더 올릴게요. 파란색 하나, 하얀색 하나. 다시 한 번 더 발등 근 넓게. 자, 이제 한번 해보시고 좀 무겁다면 다시 내려가셔도 돼요. 자, 그대로 다시 팔 쭉 가져요. 다시 엎드리마시고 넓게 길게 둘 후 가슴 근육 길게 셋 후 넷 후 다섯 후 내쉬고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자 그대로 팔 W자 굽혀서 샬롯트 뒷버전이에요. 하나 후 다시 팔 굽혔다가 들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자 옆에 크게 서클 그려서 오퍼링 갈게요. 호흡 내쉬면서 팔 앞으로 뻗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시 팔꿈치 굽혀주고 들 후 후 셋 후 후 손바닥 위로 넷 후, 후, 다섯, 후, 후, 여섯, 후, 후, 두 개, 일곱, 마지막, 여덟, 후, 후, 그대로 돌아오실 거예요. 자, 우리 이번엔 옆으로 가실 건데, 스프링 하나만 뺄게요. 하얀색을 빼시고 파란색 하나만 드릴게요. 자, 뒤에 있는 스트랩은 걸어주시고 앞에 있는 스트랩 잡으면 돼요. 캐리지에서 이쪽 붙는 게 아니라 중앙 캐리지의 중앙에 대고 발은 살짝 넘어갈게요. 자, 그대로 여기 특히 조심하실 거예요. 까닥하고 넘어지면 창피해요. 자, 오른손 잡고 이쪽 보시고 호흡 내쉬면서요. 회전할 거예요. 내쉬면서 후 오른쪽으로 쭉 회전 들이마시고요. 오른쪽 갔다가 내쉬면서 회전 후 갈게요. 다시 여기는 복부 근육 많이 쓰여요. 셋 오글리 먼저 활성화되고요. 그래서 회전하는 근육 다섯 자 몸이 기울어지지 않게끔 그대로 쭉 꼿꼿이 세워서 갈게요. 여섯 후 두 개 더 일곱 한 번 더요. 여덟, 후, 그대로 들어갈게요. 자, 왼손 허리손 하고요. 오른손 이렇게 90도 만들어서 배 문지르듯이 가져올게요. 하나, 다시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그대로 왼손으로 잡을게요. 오른손 손. 자, 이번에는 손이 오른쪽 손 앞에서 시작. 팔꿈치 딱 멈춰서 90도에서 멈출게요. 들이마시고 후 여기가 90도 딱 멈추게끔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오른손 잡고요. 배 문질 하나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다시 왼손 잡고 오른손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다섯,
일곱, 여덟. 자, 우리 사선 위로 올려볼게요. 사선 위로 쭉 올리고 다시로 할게요. 자, 너무 무거우면 손 놓고 잡아당겨서 조금 도와줘도 돼요. 셋, 후, 쭉,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한 번 더, 여덟, 후. 그대로 들어가고요. 오른손 다시 잡아볼게요.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두 개 더, 일곱, 한 번 더, 여덟, 그대로 들어가고, 오른손 여기 잡고, 팔 머리 위로, 펼쭉 펼쳐볼게요. 자, 다시 시선은 오른손 보고, 둘, 펼쭉 펼치면 옆구리까지 시선해요.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요, 여덟, 그대로 완전히 들어갈게요. 반대쪽 갈게요. 자, 파란색 스프링이 너무 무거웠다. 하얀색으로 바꿔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자, 그대로 길이 먼저 회전하는 거 쓸게요. 왼손 잡고, 오른손 깍지. 왼쪽 보고 호흡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회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그대로 들어요. 오른손 오른손 배 문지 하나 후 둘 후 셋 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오른손 잡아서 하나 당기기 후 90도에서 멈추고 둘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왼손 잡고 빼 문지 하나, 후, 넷,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오른손 하나, 후, 넷, 후,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사선 위로 쭉 뻗어볼게요. 둘, 후,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주 좋아요. 왼손 잡고요. 오, 왼손 데려놔. 하나, 머리를 동그라미 하나. 둘, 후,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돌아오고, 마지막. 왼손 팔 머리 오른손 위로 하나 후 둘 후 셋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한 번 더 여덟 아주 좋아요. 그대로 들어오실까요? 자, 우리 스무스를 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대로 손 머리 깍지 그대로 허리 쭉 펴서 목 잡아당겨서 앞으로 숙여주시고 왼쪽 오른쪽 고개 조여서 목도 한번 스트레칭 다시 그대로 들어왔다가 오른손 겨드랑이 날개뼈 쪽 손 잡으시고 왼손 팔꿈치 잡고요. 그대로 상체 뒤로 쭉 젖혀보세요.
다시 둘, 늘리고, 셋, 늘리고, 그대로 옆구리 늘리고, 반대쪽, 왼손, 왼쪽 날개뼈, 오른손 팔꿈치. 그대로 상체 뒤로 젖혀주세요. 둘, 후, 한번 더, 옆구리까지 늘리고, 그대로 들어 쉴게요. 안녕!